그때 이제 전자제품들 보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. 재밌겠다. 저는 그, 뭐지, 엥! 하는 거. 청소기? 아, 정석이, 정석이. 예. 네.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. 제가 설마 이 정석까지 그걸로 하리라 생각 못 했거든요. 막 기계로 하리라. 그래, 집에 왔는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. 아, 우리 집 이렇게 다 있구나 했는데, 다음날 아침에 집 청소하겠다고. 너무 신기하니까 거덜 할 거 아니에요. 청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갑자기 이게 스위치 누르고 앙!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석으로 재뿌리고 막 나 잠기만 거. 왜 소리가 나나. 네,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하나원에서 나갈 때, 퇴소할 때 밥솥을 줘요. 근데 그 밥솥은 밥 다 되면 단추가 그냥 딱 올라가는 그 밥솥이에요. 완전 빈? 예, 그래서 그냥 밥을 하는데, 갑자기 막 딸락딸락딸락딸락딸락 막 하더니 증기가 쫙 나가는 거예요. 무서워서 그때 혼자 있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경비실에다 전화를 했어요. 저 우리 집에 지금 뭘 터지려고 한다고 빨리 오라고. 경비원 아바이가 올라왔는데 아바이. 뭘 보고 터진다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저 밥솥이 지금 터지려고 김이 막 올라간다고 소리 지른다고 하니까 아 이거 이런 밥솥이래요. 근데 조금 있더니만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.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뭐야? 그래서 보니까 메뉴도 12가지 메뉴가 있는 밥솥이에요. 닭강지밥, 무슨 영양밥, 무슨 밥 해서 야, 나 그런 밥솥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신기했어요. 네, 그거는 반찬 없어도 맨밥 먹어도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어요. 그렇죠. 네. 여기서 닭강지라는 건 이제 누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저는 전자레인지였어요. 전자레인지였는데 북한에는 밥 한번 데펴 먹으려면 그 불 아궁이에 내려가서 불을 떼야 되고 그래서 어이구. 30분 동안 불 떼서 먹어야 되잖아요. 덮여갖고 근데 여기 와서는 5분만 딱 돌리니까 되더라고. 그 안에 장치를 보니까 그냥 그 중간에서 뱅뱅뱅 돌고 양쪽에서 불만 나왔을 뿐인데 밥이 막 따뜻해지고 따가워져요. 그게 너무 신기해. 있잖아요. 제가 공연 갔다가 항상 늦게 집에 들어오거든요. 그래 아빠가 고생한다고 소리에 계란을 프라이를 해줘야잖아요 원래는. 그런데 그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라고 했잖아요. 접시 이렇게 넣고 계란을 넣어요. 그렇게 하고서 되는가 해서 기다리는데 순간에 폭발하고 빵 터지는 거예요. 안에서 바빠서 전기 끄고 열어봤는데 계란이 다 폭발한 거예요. 맞아. 노란 자이가 사주에 뿌려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. 저는 고데기가 신기했어요. 북한에 있을 때 유독 머리에 집착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파마를 하고 싶으면 그 젓가락 있잖아요. 그걸 달고다가 막 엄마한테 혼나고 막 손가락 대고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딱딱 바꿔 끼면 매직도 할 수 있고 파마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빵빵 불어나는 머리도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